한 건설사가 분양 실적을 높이기 위해 확정되지도 않은 특정 대형마트 입점을 앞세워 분양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최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교 신도시에 들어설 호방건설의 오피스텔 분양 현장입니다. 경기 불황 속에도 60-70%의 청약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역 신설과 연구단지 조성 등의 개발 호재를 앞세워 분양몰이에 나선 결과입니다. 최근에는 막바지 물량 해소를 위해 축구장 3개 크기만한 특정 대형마트가 입점한다며 대대적인 광고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지켜서 이제 지금 광교 신도시에도 마트에 들어갔으면 저희가 없습니다. 대형마트는 철저한 수요 분석으로 유동인구가 풍부한 지역에 입점하는 만큼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명입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마트의 입점은 장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트 측은 분양 시점으로부터 오피스텔 준공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논의조차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막 된다는 보장도 없는 곳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1년치도 사실 많이 뭐 계획 잡았다가도 뭐 디테일은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처럼 분양 현장에서 유명 브랜드나 대형마트에 입점을 앞세운 허위 가장 광고가 판을 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대형 건설사는 지난 2008년 상가 분양 당시 수십 개의 유명 브랜드 업체가 입점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입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최근 분양 계약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입점 의향서만을 제출해놓고 마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입점 계약서는 꼼꼼히 살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질수록 허위 분양 광고도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설사들의 자성과 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부인입니다.